반갑습니다. 피플맨 스피더입니다. 피터 너 차 못 타지? 모닝이요. 모닝? 네. 몇 년씩? 2010년씩. 너 빨리 돈 벌어서 올류 모닝 사.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저희가 오늘 자동차 그 TPMS 준비했습니다. 이 TPMS가 2015년에 법으로 의무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식 EU차들은 TPMS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데 그 밑에 차들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싸제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계 컴온! TPMS를 사왔어요. TPMS 이게 사왔는데 기계 이렇게 본체 들어있고 이렇게 타이어에 꽂을 수 있는 이렇게 바둑알처럼 생긴 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를 잠깐 한번 켜볼게요. 아, 예, 이렇게 켰어요. 이렇게 켰더니 여기 숫자에 0000 써 있고 자동차 모양이 있고 바퀴 4개 해가지고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타이어, 이거 바람 넣는 거. 요거를 풀러가지고 여기다 그냥 꽂는 거예요. 영어로 RR, 뭐 LR, FR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리어니까 리어, 리어 레프트. 예, 요거를 꽂아볼게요. 꽂으면 여기 나왔다. 보이죠? 30. 30이라고 떴고 4개 다 장착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 장착을 다 끝냈어요. 내 쪽을 다 끝냈는데 한 1분 걸렸나? 되게 쉽게 장착을 했는데 내 쪽이 지금 양쪽 뒷바퀴는 30, 운전석은 29, 조수석은 27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계는 잘 돌아가는데 이 수치가 진짜 맞는지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측정기를 준비를 해놨어요. 정확히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30이죠? 이거 30이에요. 조수석 뒷바퀴. 이걸 풀면 당연히 센서가 빠지니까 뭐 0이 되겠지? 아, 이렇게 경고음 나오면서 0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얘가 진짜 여기가 30이 맞는지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자, 이거 켜야겠지? 자, 29. 거의 맞네? 똑같네? 지금 1차이 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빼면서 여기서 바람이 살짝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생각보다 이게 수치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 정도, 1, 2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기계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1차이 났었고 앞바퀴 한번 27이에요, 여기. 27이고 자, 풀었더니 앞에도 0으로 떴어요, 지금. 여기 이제 꽂아볼게요. 아, 이걸 보면 안 되지. 27. 정확하네, 이거. 야, 이거 생각보다 잘 맞네. 네, 저희가 1차로 처음에 바람을 4짝을 다 확인을 시켜드렸고 지금 뭐 29, 앞바퀴 2개가 29, 27, 뒷바퀴는 30 이렇게 채워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실제 운행 중에도 이게 바람이 슬슬 빠지면 이 수치가 내려가면서 경고음이나 뭐 이런 게 확인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잖아요? 차 괴롭히는 것도 전문이잖아, 나. 타이어를 판글을 낼게요. 야, 이거 완전 넣어버렸는데? 빠지네. 와씨. 지금 뭐 크게 아직은 빠지지 않았는데 운행을 해볼게요. 가볼게요. 됐다. 25. 어디? 오른쪽. 조수석 쪽은 지금 빵꾸 내자마자 25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경고 메시지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수석 뒷바퀴도 지금 28까지 내려갔고, 운전석 26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26에서는 깜빡거리진 않고, 25부터는 깜빡거리고 있는데, 근데 25 이하로는 안 내려가네, 수치가. 그치, 24 이렇게. 24가 나오네. 아, 숫자가 25에서 더 내려갈 때마다 또 바뀌나 보다. 지금 운전석 뒷바퀴는 지금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어요. 24. 운전석. 운전석도 24. 아무래도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앞바퀴 무겁잖아. 눌리는 힘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네가 뒤에 타면 좀 안 빠지지. 아, 저 그 정도로 무거워. 운전석 뒷바퀴가 지금 좀 애매해요. 지금 얘만 혼자 계속 안 빠지고 있는데. 내려갔다. 확 내려갔네. 운전석 뒷바퀴 지금 내려갔어. 26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저 운전석 뒷바퀴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25 밑으로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됐어요. 되게. 내려갔다, 20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뒷바퀴가 확실히 좀 늦게 빠지게 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 Just 보시면 이 구성품에 이게 도난방지라고 해서 들어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밖에 그냥 이렇게 쉽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막말로 네가 다른 차에 있는 거 그냥 돌려서 뽑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 몽키 같이 생긴 걸로 이 안에다가 장착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도난방지가 안 된다고 써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를 끼워놓고 요거 원래 그 이 측정 센서를 여기다가 감아준 다음에 얘를 이 뒤에서 이걸 잠가주면 이게 이제 도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치가 있는데
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못 풀르잖아. 그럼 바람은 어떻게 넣을 거야? 이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는 이런 단점? 타이어 가게 가서 이런 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꼭 갖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이걸 잠가서 풀렀을 때 여기 저 몰랐었는데 여기 뚜껑이 안에가 열리는데 이걸 여니까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수은 건전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은 건전지도 갈아줘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을 뿐더러 이게 마감이 제대로 안 되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외부에 아무래도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안에 고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사이로 뭐 습기가 차거나 이래서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조사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또 다른 실험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